fucking drunk. (목소리) 이 영화 미투 폭로 내용.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익명? 보도가 배우 이영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현재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사에서도 배우 이영하를 딱 지목하지도 않았다. 또한 폭로한 여성도 상대가 배우 이영하라고 꼭 집어 폭로하지도 않았으며 이니셜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실명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보도의 주체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김대호 프리랜서 연예기자는 한 탤런트 여성의 고백이라는 기사를 통해 여성분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전달했다. 만약 미스 코리아 출신 여성 탤런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한 번 연예계에 피바람이 불겠지만 36년 전의 일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의 제보를 하다 보니 정착범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배우 이영하도 현재로서는 구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다. 해당 기사에서 제공한 카톡 아이디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네티즌들이 배우 이영하로 추측했고 댓글에 이영하로 단정 짓는 글이 올라오면서 현재 네이버, 다음, 실검에 이영하 이름이 도배된 것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당사자가 해외여행 중이라는 글이 끝에 올라오면서 현재 이영하로 완전히 단정짓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매우 위험하다. 만약 이영하가 아니면 엄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투 운동은 익명의 폭로전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언론이 아닌 SNS를 통해 고백한 뒤 언론사에서 당사자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 취재를 통해 보도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최근 국내는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언론이 단독으로 인터뷰 후 터뜨린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시간이 지난 뒤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봉주, 김홍국처럼 그 부작용이 커진 상태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읽기 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 탤런트 여성분이 지목한 상대가 배우 이영하가 아닐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즉 다른 배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배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언론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이미 기사 소스 자체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전부 방향을 제시해놓고 자신들은 그 논란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럼 탤런트이자 전 미스 코리아 미투 여성분의 폭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는 이 여성 배우는 1980년대 미스 코리아 대회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해 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자신을 추행한 배우와 함께 드라마도 출연했고 그의 아내와도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일을 당한 시점은 대학교 1학년 19 나이에 한 호텔에서였으며 당시 한 손으로는 목과 가슴을 압박하고 또 한 손으로는 몸을 만지고 청바지를 벗기려고 애를 썼다고 폭로했다. 또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런 일을 당한 지난 36년간 그 불길함과 고통 때문에 마음 편안히 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 나이 50 중반, 벌써 36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그 일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한다. 최근에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배우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요즘 샴메투 운동으로 온 세계가 이슈가 되고 있죠. 저도 오래전 힘들었던 일로 어린 나이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일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기억들이 오랜 세월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 배우는 이렇게 답변이 왔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35년 됐나요?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며 사과도 하며 편한 시간 주시면 약속 잡아 연락드릴게요. 다음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제공한 카톡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해당 기사 말미의 기자는 인터뷰 후 그분과 그 매니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외국에 가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영하가 현재 해외여행 중이며 그녀의 전부인이 역시 여배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완전히 이영하로 굳혀버린 상태다. 이영하는 지난 2015년 KBS 1TV 당신만이 내 사랑 이후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1968년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 1977년까지 극단 광장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했다. 같은 해 영화문을 통해 연예계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다.